고모! 고모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? 괌? 하와이? 제 친구가 여행사에 있는데 미리 예약하면 10% 할인해준대요. 네? 아니, 왜 이렇게 놀래요? 어차피 갈 건데. 이 결혼 남의 결혼 아니에요. 결혼이 하기 싫은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꿈을 대요? 태평이가 봄에 결혼하기 싫대요? 고모, 봄에 결혼하는 거야? 태평이 삼촌이 하재? 고모, 저번엔 어디로 갔었죠? 괌이었나? 에이, 그 사람 참, 그 진짜. 아침부터 재수 없게 지난번 신혼여행 얘기를 왜 꺼내? 주혜미 너, 지영 결혼 얘기 이제 꺼내지 마, 앞으로. 알았냐? 예? 예, 아버님. 도대체 무슨 일인데 어제 울고 들어온 거야? 아무것도 아니라니까. 왜 아침부터 다들 몰려서 귀찮게 해? 희래야, 혼자 고민하지 말고 말해주면 안 되니? 언니, 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. 야, 너 말 안 해주면 나 지금 삼촌한테 직접 물어보러 간다, 어? 아, 너 그러기만 해봐. 싫으면 빨리 네 입으로 불던지. 나 지금 삼촌한테 당장 물어보러 간다. 아, 야! 야, 빨리 말해. 무슨 일인데, 어? 어젯밤에 1층 선생님 만났어. 됐어? 뭐? 보건쌤? 야, 그래서 보건쌤이 뭐라는데, 어? 나 때문이면 더는 안 그러겠다고 사과했는데 소용없었어. 삼촌이랑 1층 선생님 헤어졌나 봐. 야, 뭐? 얘들아, 밥 먹어. 오늘 계란말이 완전 맛있다. 니들 먹다 죽으면 안 돼? 아빠, 괜찮아? 뭐가? 왜, 아빠야 항상 괜찮지. 너무 괜찮아서 문제 아니겠어? 몸살은 다 나으신 겁니까? 나야 한숨 자면 괜찮아지지 않냐. 어른들 먹고 공부하러 가. 삼촌 진짜 괜찮아요? 뭐? 보건쌤한테 차였다면서요. 안 괜찮은데 왜 자꾸 괜찮은 척해요? 주성아! 야! 너 입 다물어? 왜, 궁금한 것도 못 물어봐? 왜 싫대요? 우리 때문에 싫대요? 혹이 네 개씩이나 달려서 도저히 안 되겠대요? 거두사! 너 미쳤어? 그런 거 아니니까 밥들 먹어. 삼촌, 혹시 저 때문입니까? 제가 저번에 1층 선생님한테 대들어서. 그런 거 아니라니까! 왜 화를 내고 그래요? 아, 형도 삼촌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. 누가 니들한테 내 걱정해달래? 어디 버릇없이 어른들이랑 껴들고 난리야.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은 공부나 열심히 해. 삼촌 우리 걱정 안 해요? 우리가 남이에요? 우리는 삼촌 걱정돼서 이러는 거잖아요. 그만해! 언니, 고주성, 너 네가 정말 중요해? 삼촌 앞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? 네가 정말 삼촌을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? 이래, 너까지 왜 이러니? 싸우지 마. 싸우는 거 싫어. 삼촌. 아빠. 나 출근할 테니까 밥들 먹고 가. 이제 속이 시원해? 안 그래도 힘든 사람 속 후벼파서 죽냐고! 그래, 김만일, 너만 진짜 삼촌 조카. 예스!